빌립보서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 빌립보에 보낸 편지는 누구의 이름으로 쓰여진 것입니까? 빌립보에 보낸 편지는 누구의 이름으로 쓰여진 것입니까?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과 디모데라고 되어 있죠. 바울과 디모데. 바라온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무엇이니라. 1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모든 성도, 감독들, 집사입니다. 1장 1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모든 성도, 감독들, 집사들이죠. 5번입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6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은 빌립보서 몇 장에 나옵니까? 2장 5절입니다. 2장 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장 5절입니다. 1번요.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체시나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6절이죠. ASV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약 빌립보서 2장 6절이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후 그는
exciting in the form of God, 하나님의 포옹이지만 counted not being on an equality with God, a thing to be grasped. Grasp.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다라는 말이 counted not the being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Grasp. Grasp라는 말을 한번. 잡다. 납득하다. 납득하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납득, 납득하는 것을 취하지 않다. 납득하다. 단단히 치다. 아, grasp. grasp. 우리 그립이라고 하죠. 잡는 거. 그거하고 비슷한 말이네요. 잡다. 쥐다, 이해하다, 잡으려 하다, 달려들다, 이해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동등하다라는 그로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폼이 같지만 existing. 기존, 현존하는 existing. 하나님의 형상이 현존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현존하는 동의 안함. exist. exist. 기존. 기존이라는 뜻이 강하네요. 기존. 기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기존의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인 그가, who existing in the form of God, counted not the being on an equality with God, a thing to be grasped. grasp. 발음을 한번 볼까요? grasped. Got a thing to be grasped. 하나님의 본체시나 기존의 하나님의 본체시나 existing 본체시나 취하지 않았다, 카운트하지 않았다, counted not being on an equality with God, a thing to be grasped. P 발음이 거의 안 나죠. grasped.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화, 이 신화가 existing입니다. 기존의 form of God, 하나님의 본체 신화, counted not이라고 그랬죠. 동등됨, equality,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rest. 본체입니다. form.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삼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을 볼까요? 궤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일. 개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ASV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2절이죠. 3장 2절을. 'Beware, 개들을 삼가라. 주의해라. Beware of the evil works. 행악하는 자, 악한 악인들이죠. Evil works,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Beware of the concision. Concision. 간결, 간병, 시즌, 불필요한 것들. 아, 이제 그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해. 시즌이 몸을 상해한다. 어허. 모두 잘라낸다. 이런 뜻도 있네요. 뭐 단순한 사람들, 뭐, 이런 얘기인가, 이게? 영어를 한번 봅시다. Concision. 시즌. 간결, 간명. 단순한 자들이라는 뜻이 맞겠네요.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사람. 몸을 상해한다는 말이 여기 보면은 이게 모두 잘라낸다라는 글이 있거든요. 뜻이 cut라는 말이 있고요. 자르다. 자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원이 자르다 해서 온 겁니다, 이게. concise, concision. 자르는 거, 자기 몸을 자르는 사람들. 그런 뜻이 있네요. concision, 몸을 상해한다, 몸을 자른다. 몸을 상해한다. concision. 생각한 evil walk. 그건 뭡니까? dog. 개들을 삼가고, 개들을 삼가고. 자,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끝으로 형제들에게 무엇들을 생각하라고 합니까?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 기름. 바울이 속한 지파는 어딥니까? 베냐민 지파.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쓸 것을 제공하기 위해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쓸 것을 제공하기 위해 보낸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장 25절입니다. 요. 1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봐야겠네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죽어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라고 돼. 15절. 12분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 신약 성경책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11절로 12절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여기까지가 빌립보서였습니다. 골로새서로 넘어갑니다. 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만물의 어뜸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의 어뜸이신 그리스도.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기도죠. 그래서 1장 7절. 1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얻은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죠. 에바브라.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하시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무엇과 무엇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그래서 1장 11절입니다. 계속합니다. 8절.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견딤과 오래 참음이죠. 견딤과 오래 참음.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하시오. 그가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에 무엇으로 옮기셨으니 아들의 나라. 1장 12절부터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들의 나라로. 5번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무엇이시오. 모든 무엇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습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는 몸인, 몸인 무엇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교회의 머리죠. 16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서신은 어디입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19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4절.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죠? 8번 문제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되기 위하여 무엇을 옷 입어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9번 문제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뉴 안에 계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서신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입니다. 3장 11절이죠.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뉴 안에 계시니라. 10번 문제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장은 몇 장입니까? 3장 14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3장이죠.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라. 11번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15절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2번 문제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16절부터 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3장 17절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바울과 함께 종이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기고입니다. 7절요. 누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누기고죠. 누기고입니다. 여기까지가 골로새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번 문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디에 편지합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1장 1절이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너희의 무엇의 무엇과 무엇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 역사 사랑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3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누구와 함께 편지를 씁니까? 실루아노와 디모데입니다. 전에 읽었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4번 문제.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바울이 말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입니다. 2장 19절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5번 문제. 바울은 어디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었는가? 아덴입니다. 3장 1절로 2절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덴에서 보냈죠. 아덴. 6번 문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4장 3절입니다. 1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본더이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그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3절이죠.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7번 문제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남은 자가 어디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는가?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이죠. 8번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의 날에 관한 언급은 몇 장에 나옵니까?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9번 문제. 바로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무엇하라? 화목하라. 5장 13절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라. 10번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장은 어디입니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5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재림의 시기 5장입니다. 11번 문제.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무엇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19절로 22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언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12번 문제죠. 바로안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무엇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무엇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무엇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어떤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4절이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권계하며, 권하고 훈계하는 거겠죠? 이게 권하고 훈계하는 거겠죠? ASV 성경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했죠. 형제들아, admonished, third.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간곡히 타이르다. exhort. exhort. 공개하다, 공고하다, 공개, 맞죠? exhort. exhort, 너희를 권면한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한다. admonish, admonish. 타이르다. admonish, 권계하다. admonish. exhortly. 무질서하다. disor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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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질서 아니죠? 무질서.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라.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라. 무질서한 자들을 공개하라. 다음이요. encourage. 도들아, 용기를 주어라. 장려해라. 자, 격려해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격려해라. 한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이 faint hearted네요. 자, 소심한. faint hearted. faint hearted. faint hearted. faint-hearted. faint-hearted. 소심한 사람입니다. faint-hearted. encourage. 격려해라. 약한 자들을 wake. support해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어라.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be long-suffering. 모든 이들을 향하여 long suffering 해라.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long suffering. long suffering. long suffering. 참을 승인. 오래 참아라. 그렇죠? 권면하다. 권면하다. exhort. exhort.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라. admonish. admonish. disorderly. 무질서한인데요. 여기는 게으르다고 되어 있죠. disorderly.
disorderly가 무질서한인데, 무질서한이 여기는 게으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것이 무질서한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신기합니다. disorderly 뜻을 조금 더 깊이 찾아봅시다. disorderly 무질서한, 혼란한, 난폭한, 무법의, 난잡한. 규모가 없이 여름을 피운다. 그러네요. 여기서 원어성경에 보면 disorderly와 여기 나오네요. 규모가 없다. 데살로니가 후서. 후서죠, 여기는 후서. 아탁토스. 자신을 무질서하게 하는 게 게으른 거죠. 아, 맞습니다. 규모 없는 행동. 뜻이 아탁테오. 이 말은 본래 군인들을 계급에 따라 배열하는 행동을 가르치는 군사적인 용어로서 타소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다. 헬라인들은 부정접두 알파를 사용하여 대부분 반대의 의미어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아탁테오는 군인들이 무질서하게 행군을 하거나 계급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이 단어에는 명시된 규율이나 규칙을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은 더 나아가서 원래 폭동이나 반란을 의미했다. 이 단어는 오직 데살로니가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는 동사의 형태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는 형용사의 형태로, 지금 5장 몇 절입니까? 4절이죠. 형용사의 형태로 규모가 없는 게으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1절에서는 부사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이 단어는 군사적인 의미로가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말로 실제적인 도덕적 비행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일 또는 반복되어지는 일에 대한 테마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 말은 주후 66년경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장인에게 도제로 맡기는 한 용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버지는 장인에게 그 아들이 게으르게 행하거나 일하지 않는 날이 있을 경우에 추가로 일을 시키도록 약속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나타난 이 말의 뜻은 분명한 자기가 맡은 일을 게으르게 하였다라는 것이다. 이 구절에서는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첨가된 것으로 보아 잘 알 수 있다. 규모 없다는 게 게으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생활의 규범에 어긋난 합당치 못한 일들. 규모가 없다는 게 게으른 겁니다. 네. 맞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게으르니 규모 없음을 징계하라, admonish, disorderly. 이게 게으른 겁니다. 이 번역이 상당히 좋죠. 게으른 자들을 징계하라. 게으른 게 규모 없이 사는 게 게으른 거니까요. 예.
아주 좋은 번역이죠. 자,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발신자는 누굽니까?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입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 말 것을 교훈한 서신은 어디입니까? 후서 2장 2절이죠. 2절입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2장 2절은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무엇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안식입니다. 1장 7절입니다. 그러니 이거 후서 1장 7. 자, 2절부터 읽겠습니다. 1장 7절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후서 1장입니다. 8장 1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귀한 말이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안식으로 갚으신다. 안식으로 갚는. 환난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는데 무엇으로 갚아주냐?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그 갚아주는 방식으로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자, 후서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후서 1장. And to you that are afflicted, rest with us. Rest라고 되어있죠. 안식. 안식으로.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As at the revelation of the Lord Jesus from heaven. Afflicted. 괴로워. Afflicted. 이게 이제
이 말이죠, 이 말. 반란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쉬게 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 하나님의 공의다. 공의다. 하나님의 공의다. 복 가운데 나타난다.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The angel of power, flaming fire 불꽃 가운데죠? 불꽃 가운데 그의 능력의 천사들 함께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신 Rest with us 우리와 함께 안식을 누릴 것 아주 짧게 돼 있죠 Rest us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한 곳이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입니다. 자, 2장 15절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5번입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하시오. 주는 바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미쁘사입니다. 또 3장 3절이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미쁘사. 이쁘다는 말이 NIV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주는 미쁘사. But the Lord is faithful. 신실하다 라고 되어 있네요. 신실한 것이 미쁜 겁니다. NIV 성경은요. 또 3장 3. 이가 전서죠. 3장 3절. 미쁘다. NIV 성경은 faithful입니다. 신실한. 여기는요, but the Lord is faithful. 여기도 역시 신실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쁘다는 말은 faithful입니다. faithful.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쁘다는 말은. 충실하다. faith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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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실하다. 성실하다. 성실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신자들, 충실한, 독실한, 신의가 있는, 헌신적인,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성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는 미쁘다고 되어 있죠. 미쁘다. 주는 미쁘다. 주는 성실하시고, 주는 신뢰할 수 있고, 주는 정확하고, 주는 충실하고, 주는 독실하고, 주는 헌신적이고 다 되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약속을 지키는 충실한 지지자, 성실하신 분, 정숙하신 분. 그렇죠. 정신적으로 충실하다. 반대말은 음행이네요. Unfaithful is. 이게 미쁘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하나님의 성품을 통틀어서 이제 미쁘다라고 faithful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6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3장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축도할 때 나오는 말이죠.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all. ASV 성경은요.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all. 다르지 않죠? 7번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어디에 나옵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For even when we were with you, we gave you this rule, this rule. 이 법을 너희에게 주었다. If a man will not work, he shall not eat. 일하기 싫어하면,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그거는 먹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후서까지 다 끝났습니다.